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영호남을 오가며 광폭 민심 행보를 보이며 지지율 만회에 나섰습니다. 서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그러니까 3월 말일이죠. 31일 오고 4월 초하루 1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 동안 영호남을 돌면서 광폭 민심 잡기 행보를 벌였어요. 호남에 가서는 이번에 순천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 개막식에 갔는데요. 그날 저녁에 이제 호남의 인사들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또 소병철 의원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기정 광주시장한테 발언 기회를 좀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강기정 시장이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이 지금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계속되는 광주 비엔날레 이 개막식에 오면 더욱 좋고 어쨌든 한번 모시고 싶다는 그러한 희망을 피력으로 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AI 영재고를 설립해 주었는데 그렇게 설립을 해 주도록 허가해 주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 강기정 의원 오면은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도 많이 박혀 있을 거예요. 쌈 자르는 국회의원, 또뭐 방어원도 발로 차고 뭐 그런 국회의원이었고 삼선을 했습니다만은 또 전남대 3민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쓴소리를 할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김건희 여사까지도 초청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아주 극진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도 뭐야 이게 강기정인가 왜 저래?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강기정은 이제 그뭐 저하고 이제 그 MBN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MBN 편을. 뉴스와이드의 그 뉴스와이드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했고요. 그분이 제가 KBS 이사가 될때 청와대에서 이제 임명이 빨리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노무현 논두렁식이 있잖아. 이걸 이제 그 방송에서 노무현을 모욕했다고 노조도에 반대하고 청와대에서 그 임명이 안날때그 강기정 정무수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상당히 뭐 도와줄 일이 없냐. 우리 서 변호사 KBS 이사 되는데 내가 힘써보겠다. 저하고는 이게 아주 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기정 이분이 그 물처럼 부드러운 분이다. 이번에 비엔날레 주제가 물처럼 부드럽게야. 이번에 비엔날레 주제가 근데 물처럼. 대외적 이미지는 아주 강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제한대만. 제한대는 게 저는 제한대는 잘해줘요. 뭐 제가 이제 방송에 라임 사태 때문에 만약에 비판도 했지만 저한테도 잘합니다. 저는 아이고, 이제 선배님, 그 선배님 하면서 잘합니다. 이분이 원래 전남대 5월 때면 운동권에서 유명하잖아요. 원래 이제 그 전북대학교의 녹두대라고 있습니다. 동학이면 녹두대. 그 다음에 전남대 5월 때. 이게 옛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가장 투쟁력이 뛰어난 전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기정 이분이 그 골수 운동권에 상당히 국회의원 할때 몸싸움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했죠. 원래는 이게 뭐 강한 투쟁가죠. 근데 이번에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잘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까지 정중하게 비엔날레 오면 제대로 모시겠다. 뭐 개막식 오면 제일 좋고 개막식 아니더라도 이게 90 며칠 하니까 언제든지 오면 이게 극진하게 모시겠다. 이랬더니 지금 좌파들 유튜브에서 난리 났어요. 난리가 저놈 이게 났어요. 정신이 돌았나? 강기정이가 저 완전히 뭐 또라이 돌았나? 이게 김건희는 지금 이게 수사해가지고 특검해가지고 이게 없애야 되는데 그거 모시고 가면 그럼 이게 특검이 되냐? 난리더라고. 근데 저는 강기정의 변신이 그럼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그세 가지 이유를 적어온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같아. 아무래도 시장을 하다 보면은 또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자가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세 가지 강기정의 변신은 이제 그세 가지 이게 세 가지 다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겠죠. 이제 그 박사님 말씀처럼 지자체장이 되면요 중앙정부하고 협조가 많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럼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 현실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 광주에 그 학교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AI 영재 고등학교를 광주에 또 짓잖아요. 그럼 이게 중앙정부하고 협조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홍준표가 왜 윤석열 완전히 빠가 돼버렸잖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빠가 됐다니까?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찬양하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음 대선을 뭐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구시장 해보니까 또 그게 중앙정부 협조가 있어야지 공약이나 유치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이게 단체장을 해보면 알아요. 따라서 저는 첫째 강기정의 변신의 이유는 지자체장으로서 중앙정부의 협조라든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게 그게 첫째 첫째. 이유고. 예, 둘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강기정이 제가 알아요. 이재명한테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때는 이재명 대선 때는 역할도 많이 했어요. 뭐, 전라도 정말 속에. 특보단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전해철이라는 이 사람 친하거든요. 아, 전해철이고 친하죠. 전해철이가 이번에 반 이재명의 깃발을 들었잖아요. 예. 삼철. 예. 그럼 이게 강기정도 친 이재명이 아니고 원래 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때 그렇죠. 정무수석 했잖아. 예. 그러고 이게 호남의 골수, 호남들은 이재명이 다 싫어하더라고. 제주에 호남 사람들 그렇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예. 이재명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국민의힘이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재명 자체를 싫어해. 민주당은 어쩌면 싫어도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강기정도에게 이재명을 버렸다고 봐요. 전해철이나 문재인처럼 이재명을 버렸다. 아니다, 이재명. 그랬던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까지 하잖아요. 예. 이게 저는 두 번째 이유다. 아주 잘 분석을 한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또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세 번째가. 번째 바로 이제 라임의 김봉현한테 5천만 원 받은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뭐 이거야 이게 조사만 하면 또 얼마든지 놀수 있죠. 김봉현한테 제대로 좀 부르라고 검사가 조금만 족치면 김봉현이 언제든지 또불수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그럼요. 불었다가 또 말펌벅했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 지금 전면 재수사를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 5천만 원 탐지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 했거든요. 예. 제가 한번 이게 야, 제가 방송에 뭐라 했냐면 중국의 덩샤오핑이라고 있어요. 덩샤오핑. 예, 덩샤오핑. 중국의 덩샤오핑이 뭐라 했냐? 경험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경험, 실험해보자 이거야. 경험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 청와대에 금속 탐지기에 5천만 원 들고 한번 들어가보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못 들어가는지, 삐 울리는지. 제가 보기에 뭐, 총 가지고 하는 금속 구찌는 삐 울리지. 돈은 종입니다. 책이에요, 책. 돈 5천만 원. 청와대 제가 이게 1억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걸 이게 못 가지고 들어옵니까? 따라서 5천만 원 대해서 전면 수사하면 상당히 감기적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바짝 엎드려 끼면 혹시 검찰 수사에 좀 이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이유도 있겠죠. 아마 이런 데 그러겠죠. 저는 세 가지 복합적 이유로 강기정이가 윤석열 김건희 빠로 전략했다 이래봅니다. 뭐, 세 가지 이유 아주 잘 분석해 주셨고, 그러나, 이 라임 사건의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라든가,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잘 지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강기정 이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깡패고 양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광주시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치를 또잘 해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또 호남의 민심도 지금도 많이 지금 특히 젊은 층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개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50, 60대 거기도 그 호남 분들이 주로 이재명 지지기 때문에 이 강기정 같은 호남에서 대표적인 민주당계 인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다소 뭐좀 거리를 두는 얘기만 하더라도 민심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기정 같은 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제가 근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 제안을 드리면요. 아니, 강기정 시장이 어떤 의도로 제안했든 간에, 뭐 본인에게 형사처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든, 뭐 이재명이 싫어서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제안했든 간에, 이걸 이게 좋은 제안입니다. 이걸 이렇게 뿌리칠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 간 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이런 주제로요. 예.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7월 9일까지 94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네, 그럼요. 이게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전공 분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미술 전시기획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기획하는 미술.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들을 전시기획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험도 많고요. 이런 데 기회, 어차피 이거 참석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게 그 불감청 고소원이죠 뭐. 어차피 참석해야 되는데. 예. 강기정 시장에게 개막식에 꼭 좀 와달라. 일정이 너무 촉박이 안 되면 도중에 94일 동안에 한번 와주면. 예.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겠다. 뭐 이렇게 초대해 주니. 저는 강기정이 의도와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저는 김건희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 참석해서 최고의 문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 아닙니까? 영부인 중에. 예. 제대로 이게 저는 비엔날레를 빛내면 또 세계적으로 이게 엄청난 큰 행사 아닙니까? 네. 이런 게 바로 영부인의 저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도 뭐 조속하게 비엔날레 가서 또 이제 이거 호남 민심도 좀 어루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기왕에 갈 바에는 4월 7일 날 개막식 때 가는 게 훨씬 더 빛을 내지 않겠느냐. 또 강기정 시장도 이 김건희 여사가 오면은 홍보 효과를 좀 톡톡히 보겠다 그런 뭐 생각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되면은 기왕에 개막식에 가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을 처음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그런 데서 뭐 강기정 시장이 이 방송 보면 또 매정할지 몰라도 네. 검찰 그 수사를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라임 사건의 수사는 예, 원칙대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손자 있잖아요. 예. 전 의원. 손자인데 방송도 그랬지만요.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항상 범죄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은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이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항상 이 범죄하고 사람은 구별해야 돼요. 이 말은 뭐 전 의원이가 자기가 광주에 가서 어떻게 했을지 무릎 꿇고 뭐 그런 게 그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을지 뭐 물론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저희 그 고향 선배니까 예. 저 자신에게 뭐 또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그 행동하고 그다음에 범죄 있잖아 전 의원과 이게 마약 상습 투약자거든요. 예. 이거는 이게 구별해야 된다. 그거하고 섞여버리면 안 돼요. 예.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하든 범죄하고 이게 구별해서 처벌을 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예. 따라서 저는 뭐 강기정 시장이 상당히 그 이렇게 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각대 잘해도 그래도 이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